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시간 버린 김에 후하게 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어서 계속 버려보겠습니다. 아스트로봇 해보셨나요? 아스트로봇 그거 아니에요? 플레이스테이션 번들 게임? 진짜 잘 만들었던 아닌가? 그거 아닌가? 딴 건가? 지영님이 내가 모자 혹평한 거 들었다고? 응? 지영님이 내가 모자에 대해 혹평한 걸 들었다고? 우리가 전해줬지. 물론 그랬겠지. 이간질을 하기 위해. 뭐라고 전했어? 응? 이 정도면 구리대 그랬어? 아니. 그러면 이 정도. 극혐. 넉살을 뭐라고 했지? 극불호. 극불호. 넉살. 넉살 뭐라고 했지? 넉살. 넉살은 육성을 그대로 전해줬고. 뭐라고? 아, 뭐 그런 거지 같은 거 어디서 왔느냐고. 나보다 더 심하네. 지영님에게 개인적인 사감은 없어요. 그분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분이니까 선물 센스 정도 하나 빠져도 괜찮잖아요. 아니 그 모자 나는 예쁜데 왜 그래. 아니 형이 써가지고 문제였어. 아 선물 센스가 빠진다? 전해줄게. 아까 이거 나 지금 누적시키고 있는 거 정립하고 있는 건가? 근데 얼굴도 기억 못하는데 뭐 어때? 다시 만날 것도 아닌데 뭐 어때? 아, 이래놓고 다음 회식 때 또 웃으면서 인사할 거 아니야? 아, 아니에요. 지원님 프로 좋아합니다. 약간 지금 데스노트 포인트를 누적 정립시키고 있는 기분인데? 멸망전 한번 간다고요? 내가 완전 당하지 그럼. 아. 부터 갈게요.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숙보. 외출 후 안 씻고 자는 배우자. 스트레스. 아침 샤워. 저녁 샤워. 더 좋은 건? 안녕하세요. 2024년 9월 19일 목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스테이시 버블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외출 후 안 씻고 자는 배우자 스트레스 아침 샤워 대 저녁 샤워 더 좋은 건 이었습니다. 이게 대강결정 코너에 단골로 등장하는 주제였는데 이 커뮤니티에서도 늘 논쟁으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외출 후가 왔으니까 저녁에 샤워해야 한다는 남편 아침에 깔끔하게 씻고 출근하는 게 맞다는 아내, 네티즌들 반응도 반반 갈렸다고 하고요. 뭐 피부나 이제 위생관리에 있어서는 저녁 샤워가 더 좋다고 하고요. 저녁에 샤워를 해야 온종일 몸에 쌓인 먼지나 세균 같은 이물질을 씻어낼 수 있고 또 저녁에 샤워하는 거는 긴장을 풀어줘서 잠도 더 잘 오고 아침에 샤워를 하면 정신을 맑게 하고 뇌도 확 깨워져서 각성 효과가 있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좋다고 합니다. 피부가 많이 건조한 분들 아니라면 네, 두 번 하는 게 좋겠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둘 다 씻으면 되죠. 아이유 드러워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씻고 배텐 듣고 계신 거죠? 예? 꼬질꼬질한 배텐러는 상상도 하고 싶지 않네요. 그죠? 예. 자,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앤들이 사는 세상 하는 날입니다. 망상의 달인 두 남자가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상상해보는 시간인데 영양가는 없지만 재미는 있는 토크쇼가 궁금한 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틀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참견 가능합니다. 땡카우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고 편하게 채팅 참여하세요.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털 2연 전이라 오늘은 안 씻었다. 다른 요일은 씻지만 예, 오늘은 예 그래요. 뭐 멋대로 하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다른 때는 목욕 되게 하는데. 그러니까. 아. 이런 날은 필요 없지. 아, 근데 콩송편 저는 거의 안 먹어요. 깨송편이랑 콩송편. 무조건 깨송편. 콩송편이라는 건 왜 있는 거냐? 존재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 나도. 그러니까 나도 그래. 처음 만든 사람 처음에 모르지만. 왜 콩송편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깨가 콩보다 한 10배 비싸다. 그러니까. 그래서 송편이라는 문화는 있는데 조선시대 쭉 이어져 와야 되는데 이제 콩도 좀 싸워서 약간의 그 곡물 관련 비용을 줄이자. 이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니까. 콩이 더 비쌀 것 같거든? 그러니까. 콩송편을 좋아하는 분들도 나름의 사정은 있겠지. 기본적으로 기근이 있던 시기에 기근과 가뭄이 있던 시기에 일단 부피 자체가 깨와 콩은 비교가 안 되니까. 그렇죠. 깨가 더 비싸지 않을까 싶어. 깨가 더 비싸죠. 아, 깨가 더 비싸다? 그렇지 않나요? 아, 콩이 더 비싸지 않나? 모르겠네. 깨가 더 비쌀 텐데. 거기다 깨는 또 이제 설탕이 들어가잖아요. 설탕이나 물엿 이런 게 들어가니까. 뭐. 아, 그러면 단가로 치면 콩송편이 깨송편보다 싸다?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 콩송편이 섞여 있는 송편은 싸구려다. 그런 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만약에 떡집에다가 떡집에서 이 송편 장사 명절 한철 하는데 콩송편이 깨송편이랑 묶음으로 팔면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뭐 몇십 상자를 제작할 텐데 그렇지. 기본적으로 그러면 단가가 깨송편 쪽이 훨씬 더 마진으로 치면 같은 가격이라면 깨송편이 덜 나올 거 아니야. 평소에 그런 생각으로 산단 말이야? 아니 그냥 지금 생각해본 거야. 싸구려라고? 지금 생각해본 거야. 너무하네. 콩송편 좋아하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겠지. 싸구려라고 그렇게 후려치는 거야 왜. 우리 사람부터 갈게요.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정형준님, 초딩 아들이 너무 금사빠 같아요. 이 친구 마음에 든다고 대시하다 차이면 며칠 안 돼서 다른 친구에게 대시하기를 반복합니다. 좋아하는 마음은 진심이라는데 이거 금사빠 아닌가요? 라고 했습니다. 일단 성공률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그 뭐 금사빠는 금사빠인데 이제 금사빠라는 게 얼마나 높은 확률을 보여주느냐, 타율이 어느 정도인가 이거에 따라서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역시 배텐 뉴스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빠 닮았네라고 오시는 분 있고요. 그건 모르죠. 예, 모릅니다. 예, 확인된 부분이 없습니다. 말 안 하는 것보다야 훨씬 낫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말해본 적 많으신가요? 그 얘기하신 분? 모든 게 유전자다라고 싸늘한 얘기하신 분들 있고요. 아빠는 그래도 결혼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3759님. 명절날 이모가 여행 간다고 강아지 두 마리를 돌봐달라 그래요. 탁구장 가려고 했는데 강아지 놔두고 탁구장에 가도 될까요? 강아지 때문에 탁구를 포기해야 될까요? 여행을 가신다는 건 며칠을 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며칠을 봐야 되는데 탁구장을 뭐 이렇게 선수가 아닌 다음에야 예, 가봤자 하루 정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주 가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뭐 탁구장 근처에 가면 안 되나? 아,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댕댕이가 공이 막 날아다니면 엄청 뛰어다니면서 물고 예, 도망가고 그러겠네요. 뭐 두 마리니까 예, 혼자 있으면 좀 그렇겠네. 두 마리면은 잠시 좀 비워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요즘 그리고 그 애견 호텔 그런 데 잘 돼 있습니다. 예. 4059님, 깜빡하고 상온에 놔둔 과일 때문에 초파리가 엄청나게 늘어났네요. 원룸에서 입 벌리고 자다가 입에 벌레 들어갈까 봐 두려울 지경입니다. 뭐 얼마나 초파리가 얼마나 날아다니길래 입 벌리면 글로 들어가. 예. 그리고 예, 초파리도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 잘 따집니다. 얼마나 영리한데요, 조그만 애들이. 예. 인간 파리 지옥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입에 모기장 치고 자라라고 하신 분 있고
하수구에 들어가 있냐? 와, 아이디가 닉이 김지영의 텐이에요. 예, 닉을 쓰는 분도 상스럽네요. 자, 근데 초파리 자체가 이제 그 약간 시큼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캡모자가 아니라 비닐을 쓰고 온다면 어떨까요? MG스럽고 힙할까요? 아니면 그냥 골무를 뒤집어 쓴 것처럼 어색해 보일까요? 만약에 저의 최애 만화가 갑자기 무기한 연재 중단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마음은 슬프지만 1화부터 돌려보면서 기다리면 되겠죠. 만약에 나라면 어떡할지 일어날 법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마음껏 상상해서 그에 맞는 행동지침, 모범답안을 INFJ 두 남자가 찾아드립니다. 파워 앤드리 펼치는 상상 초월 과몰입 토크쇼 앤드리 사는 세상 N사세. 앤드리 사는 세상 N사세 함께하는 분입니다. 쿨하게 음원 수익을 공개하는 뮤지션,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문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쿨한 웹툰 작가 이종문입니다. 예. 자,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4029님. 작가님 SNS에서 휘파람으로 4043원을 벌었다는 게시글을 찾았습니다. 네네. 이게 2022년 1분기 수익이었는데 요즘도 음원 수익이 있나요? 이거 그 음원 수익이라는 게 정말 나는 게 힘든 거라는 걸 이제 알았죠. 저도 배웠죠. 근데 이때 그래서 제가 4043원 나왔다고 저한테 메시지가 왔길래 예. 일종의 그 뭐라고 할까요? 자조적인 개그처럼 그냥 SNS에 올린 거거든요. 예. 요즘도 이 정도 나와요. 그래. 딱 한 번. 분기마다 4,000원 정도씩. 2,000원대도 떨어질 때도 있고. 어. 딱 한 번. 딱 한 번. 배텐의 은혜 덕분에 10만 원 나온 적이 있어요. 배텐에서? 배텐의 예. 예전 PD님, 우리 짬준 PD님이 네네. 배텐을 떠날 때 마지막 선물이라고 배텐의 선물 소개 코너 뒤에 깔아 주신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계속 나오잖아요 매일. 그랬더니 갑자기 그 달에 98,000원인가 나온 거야. 아, 근데 그게 한 달에 30번 정도가 이제 재생되면, 그러니까 달에 10만 원 정도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 분기에. 분기에. 그 분기에. 아, 분기면 달에 10만 원이면 너무 좋죠. 석 달이니까 100번 정도 틀어야 10만 원이 나온다. 그런가 봐요. 내가 음원 수익 많이 나오시는 분들 모르니까. 예. 그래요. 고점은 그때가 최고 리즈였고요. 네네. 저점은 뭐 2,000원 나올 때도 있고. 그 정도 고수익을 올리는데 저희한테 이런 반구도 없이 밥이라도 좀 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은 여기에 늦은 시간에 이제 하고 나서 집에 갈 때 대리를 타고 가느라. 백마진 몰라요? 백마진? 짬준 PD님도 네? 좀 사줘야겠다. 한번 쓱 쌌어야지. 짬준 PD님은 틀어줬으니까 그분께는 뭘 할게요. 예. 쓱 리베이트가 오고 그랬으면 예? 더 큰 수익으로. 지금 PD님은 네.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까. 강현 PD는 앞뒤로 두 번 틀 수도 있어요. 두고 봐야죠. 네. 예. 리베이트 어떻게 한번 달달하게 가지가 않아 봐야죠 한번. 늦었어요. 지금 공개된 데에서 리베이트랑 백마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마른 터형도 어째 짜내자. 집이 나와요. 집 나옵니다. 예. 좀 주여짜 주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4,043억 원도 아니고. 4,043억 원. 4,043만 원도 아니고. 그냥 기분이죠. 4,043 원. 그렇죠, 그렇죠. 기분이죠. 이 세금 어떻게 제하고 나온 거예요? 아니면 이거 또 세금을. 사실 저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어서 모르겠어요. 세금 이거 신고해야지. 다 잡힐걸요? 자동으로 되겠어요 이게? 수익인데? 저는 세무사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모든 걸 공유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죠. 세무사 이거 빠뜨리기 딱 좋은 액수인데. 네, 뭐네 뭐. 지금 탈세를 몰고 가시는 건가요? 예. 사람 하나 골로 보내네. 그래요. 리베이트. 네. 자, 7944님. 작가님은 방에서 혼자 만화 보다가 감동받아서 눈물도 흘리세요. 작가님을 울게 한 만화가 있다면 어떤 걸지 궁금합니다. 아, 저 만화 보고 진짜 잘 울어요. 엄청 잘 웁니다. 최근에 좀 울게 했던 만화. 최근에 룩백. 룩백. 지금 현재 극장가를 강타한 영화 그 애니메이션으로도 있는데 원작 만화가 이제 룩백이라는 한 권짜리 만화씩 있어요. 그거 처음 볼 때 제가 좀 울었죠. 울었고. 그리고 이제 만화책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큰 뉴스. 히스토리에라는 걸작이 5년 만에 12권이 나왔는데 그 사실 자체에 약간 눈물 줬고요. 그거는 좀 네. 이게 청문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 만화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이번에 아예 그 작가님이 공언을 했어요.
나 이제 손목 때문에 더 이상 못 그리겠다. 무기한 휴재 들어간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모든 사람이 속으로 생각했죠. 지금까지는 아니었어? 이미 하고 있잖아. 이런 얘기.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뭐 지금 아니 오타니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도류 좀 해가지고 예 어떻게 왼손으로 좀 그리시든가. 롤로노와 조로처럼 이렇게. 이 왼손으로 그려도 그렇게 몇 년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천계영 작가님 아세요? 천계영 작가님 그 한국을 대표하는 만화가시죠. 오렌지 무슨 말이죠? 오렌지가 아니구나. 그 오디션. 오디션. 어쿠스틱 보인가? 언플러그드. 언플러그드 보인.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어좀 비슷하네. 비슷했네. 그 천경 예. 작가님이 네네. 이제 아프셔가지고 못 그리셔가지고 음성 인식으로 만화를 그리는 그거까지 갔어요. 어 그게 돼요? 네, 그걸 만드셨어요 본인이 프로그램을. 그래가지고 마이크 대고 말을 해서 원고를 그리세요. 와 진짜 대단하신. 근데 그게 그림체는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3D로 다 만들어놓고 특정 연출을 말로 해요. 어허. 진짜 신기해요. 그게 이제 그 좋아하면 울리는 이라는 만화가 있잖아요. 조알람. 그 땡플릭스에서 이미 드라마에서 됐던. 그 조알람을 그렇게 목소리로 말로 그리세요. 언플러그드 보이였는데 이제 완전 플러그드로 완전 가시는 거네요. 네. 완전 디지털로 가시네요. 그렇죠. 아무튼간에 저 만화 보고 많이 웁니다. 많이 울고 최근에 룩백이었고요. 그래서 언플러그드 보이로 보고 울었단 얘기예요? 언플러그드 보이는 울지 않았어요. 플러그인 보이. 슬램덩크는 지금도 봐도 마지막 지점에서는 눈물이 좀 나요. 아, 항상 납니다. 그렇죠. 왜 우느냐는 표정을 짓고 있는 조 작가님 계신데 저 다 메말라버린 사람들은 모르죠. 저는 이제 가장 슬픈 거는 만화를 볼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게 가장 슬프고 그리고 이제 만화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비행기 타고 어디 갈 때인데 네, 그럼 이제 그 태블릿에다가 만화를 거의 한 엄청나게 넣어놓습니다. 무조건 넣어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또 결국 비행기에 누워서 자기 전에 보게 되는 건 봤던 거. 맞아. 봤던 거 또 예. 봅니다. 아 맞다. 이거 무조건 울고 싶을 때 보는 만화가 있죠. 뭐요? 진짜 옛날 만화예요. 아기와 나라는 만화가 있어요. 30년 전 만화거든요. 아기와 나. 아기와 나를 보면요. 그 아기 이미 결혼했대요. 이미 애도 낳았어요. 예. 아기가 있답니다. 아기가 이미 애가 있죠. 아기와 나 지금 다시 봐도 그 뒤쪽에 이제 주인공 엄마 아빠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100% 웁니다. 그거는 멈출 수 없어요. 2000년에 태어난 그 막내 작가 뼈 작가는 네. 처음 듣는 만화인지 아니면 원래 아는 만화라고 합니다. 안다고요 그거를? 그 아기보다 나이가 어릴 텐데. 가죽오락관보다 오래된 만화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죠? 아귀와나가 아니고. 아귀와나가 아닙니다. 베이비와나. 아래서 한 장 위에서 한 장 아귀와나가 네. 아니에요. 네. 그래요. 근데 명작이죠. 명작이죠. 명작이고 이제 특히 이제 저처럼 그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어디가요? 그런 거를 뭐 순정 만화도 그렇고 다 통달했지만 네네. 보통 이제 좀 남학생들은 좀 약간 그림체가 남성스러운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 친구들이 아기와나 같은 거 이제 표지 보고 이 뭐야 이거 순정 만화야 뭐 이러는데 네. 펴고 읽다 보면 수업 시간에 웁니다. 줄줄 울죠. 그거 안 들키고 싶어가지고 천장 보고 깜빡거리다가 걸려요. 네. 1진 정도 아니고 2진 정도인 친구들이 센 척하다가 보면서 웁니다. 그죠. 그런 친구들 내 동생 생각난다고. 동생 집에 있는데. 애들 울릴 네. 수 있는 만화자가 굉장히 잘 말아주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주변에 많이 울렸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만화 얘기. 뭐 만화는 사실 심금을 울리죠. 몰입하다 보면. 웹툰에서도 뭐 집이 없어 이런 만화 보면은 아주 높은 확률로 울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잘 울진 않는데 네네. 이제 뭐 착즙하는 만화겠지만 뭔가 속으로 약간 공허함을 느끼게 하는 만화들이 있어요. 뭐 약간 어? 하고 약간 이 울고 싶은 느낌은 아닌데 네. 텅 빈 느낌을 줘서 이거는 만약에 그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울었을 수도 있겠다. 괜히 울었을 수도 있겠다. 예전에 봤던 만화 중에 곤이라고. 곤. 그 대사 하나도 대사 없어요. 대사 그, 없고. 아니 곤을 보고 헛웃해 하는 건 뭐지? 악어죠? 네네. 아니요. 그 공룡이에요. 공룡인가요? 공룡이야. 아, 곤 그 공룡이 이사 뭐 그냥 다 물어요. 그죠 그죠. 예, 다 물어서 없애고. 강력한 예. 공룡이죠. 예. 최강 공룡인데. 그죠 그죠 그죠. 그 대사 없는 그 공허한 느낌이 있어요. 예. 참... 뭐든지 다 물어서 없애고 뭐든지 다 이기지만 네. 뭔가 슬픕니다. 뭔가 그러다가 갑자기 멸종될 것 같고.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감성이긴 한데. 자. 그 만화 보세요, 나중에. 뭐요? 전생했더니 야무치가 된 건에 대하여라는 한 권짜리 일본 만화가 있어요. 아, 그거 들어봤는데? 드래곤볼 엄청 좋아하는 어떤 고등학생이. 김풍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제가 네. 그 만화책을 형한테 추천한 것 같은데? 딱 이렇게 그 뭐야, 이 세계로 빠졌는데 본인이 드래곤볼 아닌 거예요. 근데 본인이 야무친 거야. 항상 죽는. 본인이 조만간
제베맨에게 죽을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조만간 부르마와 결혼했지만 체일 것도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운명을 바꿀 것인가. 야무치 정도 인생이면 사실 인간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이죠. 어, 낭아풍풍권이 예, 엄청 세죠. 그래도 뭐 전투력도 뛰어나고 그렇죠, 평균 그렇죠. 인간치고는. 그리고 굉장히 예쁜 부르마랑도 그래도 한번 살아봤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주인공들 이 세계를 구하고 우주를 구하는 영웅들과 친분이 있고. 친분이 있죠. 그 정도만 해도 최상위권이죠. 최고죠, 최고.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는데 나중에 뒤에 가면은 나 말고도 전생에서 들어온 애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누굴까? 지금 스포하는 겁니까? 혹시? 아니, 여기까지만 딱 하면. 여기까지만 딱. 한 권짜리라면서 지금 그 정도 얘기하면. 여기까지 딱 하면 이제 궁금해서 볼 거 아닙니까? 네. 예. 걸작입니다, 여러분. 전투력 측정기 야무치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전투 야무치로는 전투력이 전혀 측정되지 않죠. 전투력 측정기는 크리딩이죠. 예. 크리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의 코너 엔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코너는요 아직 벌어지진 않았지만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여러분이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엔 성향인 저희 둘이서 만약에 우리라면 어떡할까 과몰입해서 아무 말 토크를 통해서 시간을 버리는 시간 대장고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도록 사연들을 보내주셨는데요. 과몰입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햄버거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만약에 사연 보겠습니다. 오상석님의 사연입니다. 상석님. 아내가 일기를 쓰다가 졸렸는지 잠들었더라고요. 궁금해서 참지 못하고 아내의 일기장을 훔쳐봤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상상을 했는데요. 만약 두 분이라면 몰래 본 일기장에 내 험담이 10페이지나 써져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봤는데 그런 내용인가 보다. 이미 험담이 10페이지 정도 있는 걸 봤네. 보고 지금 충격받아가지고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고, 그죠? 이거 뭐 장모님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아니면 본인 엄마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친구들한테 하겠습니까? 이건 무조건 못난 놈들이기 때문에, 못난 자들이 모인 베텐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면 다 되셔줄 것이다. 네, 이 오상성님이 지금 살짝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과연 아내가 정말로 잠들었을까요? 과연 우연히 잠들었을까요? 보라고 써놓은 거다? 이거는 돌려서 말하는 거죠. 엎드려서 눈 뜨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죠. 아니면 일부러 펼쳐놓고 잠들기 시도한 걸 수도 있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의도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건 문체를 잘 봐야 돼요. 네네. 이게 약간 그 알아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마지막, 아니면 그렇죠. 진짜 세 단어 건너 하나별로 쌍욕이 써져 있으면 그건 진짜 다. 내용을 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본인이 쓴 거고 쌍욕은 진짜 그렇다. 잠든 거고. 근데 생각보다 나에 대해서 아내가 어디에 대고 욕할 때가 있어야 되긴 합니다. 그거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에 대해 욕할 때가 없잖아요. 그때 문제가 있어. 제 아내의 제일 친한 친구한테 내 욕을 하라고 하면 돼. 야, 차라리 열받은 게 있으면 그쪽 가서 얘기를 해. 내 험담을 차라리 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하수구 정비를 해야 됩니다. 뭐 되게 그 이성적으로 넘기는 것처럼 네. 뭐 발견한 적 없어요? 발견한 적이요? 뒤진 적 있다 없다? 제 아내는요. 일기장 어디 있지? 아, 일기를 안 써요 일단. 제 아내는 뒷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굴에 대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많이 얻어맞았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나는 뒷담화하지 않아. 앞담화만 해. 네. 라고 하는데 그 앞담화에 보통 10배의 뒷담화를 하더라고요. 앞담화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자기소개인가요? 앞담화가 나온다는 건 정말 뒷담화가 네. 어디 너무 다 얘기해가지고 결국은 돌아 들어갈 것 같기 때문에 일부를 스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은 다른데 디테일이 다르다. 내용은 같고 디테일이 예. 다르다. 배성재에 대한 소개인가요? 저는 그냥 앞담화만 하시잖아요. 예? 앞담화. 아니 저는 옆담화. 옆담화는 뭐예요? 옆에 앉혀놓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면서 이거는 이제 뭐 근데 사실 그 소원 수리 같은 거죠. 마음의 소리라고 할까요? 이런 건 한번 볼 필요가 근데 일기를 훔쳐본 건 좀 그런데 그 내용을 일단 보게 됐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든 여기에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뭐 거기 써 있는 그대로 이제 반성하셔야죠. 네. 그죠.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편지를 써야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일기장은 보고 네. 제자리에 놓던가 덮어놓던가 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사진 찍는다? 사진을 찍는다고요? 네네. 왜요? 나중에 이제 뭐 그 법정 자료로 쓸 수도 있고.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네. 찍는다, 안 찍는다? 안 찍어요. 안 찍어요? 안 찍어요. 무슨 소리예요? 눈으로만 찍는다? 아, 무슨 말이에요. 내용만 쭉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게 약간 고객, 이게 CS 게시판 같은 그려놓는 거 아니에요? 아, 무슨 말이에요? 그 일기장 그 느낌. 그 일기... 법정에서 그거 그리시는 분 있잖아요. 그 일기장에다 내가 하나 댓글 다는 거야, 댓글. 아니, 일기장에 내가 댓글 달고. 이혼사유, 내요. 근데 이건 일종의 CS 같은 거예요. 고객 컴플레인 게시판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같이 사는 입장에서. 거기다가 그러면 첨삭.
첨삭?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치고 나 이런 적 없어. 그러니까 맞춤표 첨삭해주고 네, 동그라미 이렇게 하고 돼지꼬리 해가지고 이건 네가 잘못한 것 같은데 싸우자는 거죠. 한다. 싸우자는 거죠. 아니 왜냐면 10페이지를 썼으면 네네. 사실 이성적으로 80% 정도까지 내 잘못일 가능성이 있지만 네. 보통 부부 같은 경우에는 서로 잘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재밌는 가설이 있어요. 네.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어쨌든 100%라는 거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9대 1이든. 네. 보통은 제가 보기엔 6대 4 정도 보는데. 네. 그럼 40% 정도는 열받을 거 아니에요. 10페이지 중에 4페이지 정도는, 이건 사실 너도 잘못한 건데. 네네네. 너무 내 잘못으로만 몰아간다. 예. 이것까지 내가 인성으로 누르고, 그냥 조용히 놔두고. 네. 반성한다? 그럼요. 첨삭해야죠. 아니, 무슨 말이에요. 아, 저는, 이 말로 싸울 때는 격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글로 본다 그러면 좀 반성할 겁니다. 아마.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나처라면. 문장 줄바꿈마다 욕이 있다. 인생 깁니다. 문장 줄바꿈마다 욕이 있고 나를 다른 호칭으로 부른다. 어? 뭐 뭐로 불러요? 뭐 하여튼. 뭐 겁나 열받을 만한 귀염둥이 뭐 이런 거요? 예? 뭐 댕댕이 이런 거요? 털난 크리처 뭐 이렇게 부른다. 아, 털난 예. 크리처 너무한다. 아니 그게 무슨 몬스터예요 내가? 예. 아 근데 그 내용에 따라서 향후 제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좀 알 거 고민할 것 같아요. 아 요 요런 게 주로 열받는 포인트구나 얘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싸움 할 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지금 유부남인데도 너무 이론적이에요. 이게 내가 잘못한 부분만 딱 건져 가지고 사람이 그것만 반성하면 그러면 부부 싸움이란 게 세상에 있겠습니까? 보통 그 눈에 밟히는 나머지 상대의 흠이 보이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죠. 아, 근데 그런 적 있어요. 제 아내 별명, 제가 붙여준 별명이 판사님이거든요. 제 아내는 진짜 옳고 그름이 진짜 중요한 분이에요.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는데, 부부싸움을 하고 열받아서 아내가 일기처럼 이렇게 쓰고, 다음 달, 다음, 다다음 날쯤에 나한테 그걸 보여줬어요. 내가 그날 너무 열받아서 쓴 거니까 봐. 숙지해. 이러고 준 적이 있어요. 차라리 그런 심플한 관계. 뭔가 쓰긴 쓰시네. 그러니까 이 평소에 얘기 안 쓰는데 그날 화가 나가지고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제가. 그래요. 자 그러면 자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내가 얻은 게 없는 토크인데? 뭐 내가 얻은 게 조금도 없는 토크야. 30분 잘 버렸다. 아 결혼 얘기 나오니까 형이 할 얘기가 없잖아. 10페이지에 본인 잘못이 없을 리가 없지. 아내 잘못이. 그러면 그거 못 넘어가지.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럴 때는 나도 일기를 쓰다가 열어놓고 자야지. 보통 이걸 덮고 참는다. 그러면 한 달쯤 뒤에 혹은 이제 그 다음 주에 추석에 이제 운전해서 어디 가다가 막힐 때. 근데 말이야. 근데 그거는 네가 잘못하지 않았냐? 그거는 그럼 이제 시작되는 거지. 클로즈업 개장하는 거야, 형. 오픈런 하는 거야. 양측 선수들 입장. 이것이 바로 일기통가요? 단기 결전이 진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아무 말로 토크하는 시간 엔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권순호님 거 소개해 주시죠. 저의 치아 상태가 좋아서 치과에 갈 일이 별로 없는데요. 어르신들은 그게 오복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두 분은 어른들이 말하는 오복 중에서 뭐가 가장 탐나십니까? 만약에 오복 중 하나만 선택해서 가질 수 있다면 뭘 가지시겠어요? 1번 나머지 사복이 뭐예요? 네, 1번이 이제 치아가 좋아서 잘 먹고 건강할 수 있는 것. 2번은 자손이 많아서 대가 끊기지 않는 것. 3번은 배우자가 건강해서 오랫동안 서로 함께하는 것. 4번은 가진 게 많아 베풀 수 있는 아량이 있는 것. 5번은 세상을 떠날 때 명당에 묻혀서 자식들에게도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것. 아, 5번은 이제 파묘와 같은 세계관이네요. 그죠? 그렇죠. 일단은 뭐 3번. 배우자가 건강해서 오랫동안 서로 함께 하는 것. 저에게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미리 밝혀두고요. 어떤 게, 어떤 게 제일 탐나십니까? 저는 치아. 자손이 많아서요? 대가 끊기지 않는 거요? 네, 치아. 아, 치아? 예. 1번? 예. 그럴 잘 먹어야죠. 예, 무조건 오복 중에 단연 원톱.
이건가 아니겠습니까? 뭐, 섭취와 관련된 저작 운동. 저 형은 그거밖에 없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배성재 DJ가 늘 하는 운동, 열심히 하는 운동이 하나 있다면 그건 저작 운동이죠. 그렇죠. 억센 턱을 갖고 있고. 네. 예. 진짜 건칠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 건치세요? 네네. 잇몸 관계가 괜찮으세요? 잇몸 현역입니다. 어허. 예. 자, 아무튼. 근데 가진 게 많아 베풀 수 있는 아량이 있는 것. 이게 사실은 나머지 사복을 모두 쌈싸먹는 거 아닙니까? 가진 게 많으면 과연 아량이 따라올까요? 나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네. 가진 게 많으면. 가진 게 많으면 현대사회에서는 아량이 좀 잘 안 따라오더라고요. 아, 가진 게 어중간한 게 많아서 그래요. 예. 아, 그래요? 본인이 충분히 아량이 많고 착하지 않다. 충분할 만큼 갖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기생충에 그런 데서 나오잖아요. 나 돈 많아봐, 나도 착할 수 있어. 근데 진짜로 그런 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건 안 많아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아, 그래요? 예. 아, 많아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내가 많아보니까. 아니, 아량이 안 오더라. 아니, 많은 자들을 보니까. 아량은 옵션이지. 아, 거울을 보면서 예. 많은 자를 봤는데 제 아량이 별로 없다 느낀 거예요? 아니, 저는 아량이 넘치죠. 배선대 DJ 아량, 저는 충분한데. 저는, 어중간한 그 서민의 그거를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중간한 서민들이 아량이 없다고 여신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량이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네네네네. 네, 넘친다는 얘기고. 근데 아무튼 가진 게 많아 베풀 수 있는 아량이 있다고 하자면 저는 이게 이제 나머지 네 가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다 느낌이 있습니다. 본인 저는 오히려 네. 이건 4번이 가장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가질수록 아량이 줄어들 수 있다. 현재 본인 상태가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이게 어느 정도 그 그죠, 요즘에 곡선이 꺾이는 지점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아 요즘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예. 많은 게 들어오고 있죠. 근데 마음에 요즘 여유가 좀 없으세요? 아니 뭐 저는 뭐가 출발선이 네. 그렇게 뭐 금수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심히 저는 앞으로도 해야 되고 또 제가 나이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아량을 평생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평생 아량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아량이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아량이 그렇죠? 있죠, 저는. 네. 자, 알겠습니다. 저는 4, 5번은 해당 사항이 아닌 것 같고 네. 1번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아, 근데 치통 좀 있어 본 사람들은 치아가 진짜 오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치통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도 알겠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겠죠. 예. 씹을 수 없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든 걸 후루룩 마셔야 돼? 쉽지 않습니다. 아, 제가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봤던 30년 전에 봤던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서 아하, 굉장히 공포스러운 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맞아, 맞아. 물론 나쁜 놈인데 네네네. 그 앤디 듀프레인을 맨날 때리 그 약간 희롱하던 그 친구가 그 간수랑 이제 앤디 듀프레인이 편먹으면서 그렇죠. 엄청 두들겨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건 프리먼의 그 따뜻한 내레이션으로 그렇습니다. 저자는 앞으로 평생 빨대로 음식을 먹게 됐다. 그렇지. 와, 아, 너무 무서운 얘기죠.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그 영화를 보고 얻었던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쇼생크 탈출을 공포영화로 소비하는 사람의 얘기예요. 쇼생크 탈출은 공포영화죠. 네, 수십 년 동안 갇혀 있어야 되는데. 네. 네. 하여튼 권순호님의 사연 잘 읽었고요. 자. 자, 오복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3번이라고요? 3번. 배우자가 건강해서 오랫동안 서로 함께하는 것? 아, 혼자 살아봤자 뭐합니까? 같이 잘 살아야죠. 자, 그럼 그다음은 4번. 다음. 조영희님의 사연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스포츠 전문가 배선재 DJ의 어떤 해안이 필요합니다. 두 분이 게임 대회 심판인 상황입니다. 결승전 A와 B 선수의 경기에서 A 선수가 6-4 유리한 흐름이던 중 부스 안에 있는 온도 조절 장치의 문제로 인해 양 선수와 관전자의 컴퓨터까지 모두 꺼져버리게 됐을 때 어떤 판정을 내리실 건가요? 제 경기를 진행한다? A 선수의 우세승? 이 일은 스타크래프트 땡 대회 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네요. 아, 이게 이제 e스포츠 쪽이니까. 그죠. 물론 이제 실제 스포츠에서도 만약에 전기가 나가버리면 네네. 경기는 중단되죠. 중단되죠. 근데 그런 거는 그 규정집에 있지 않을까요? 네. 시간이 뭐 어느 정도가 진행됐을 때는 이것은 뭐 저쪽에 콜드게임으로 한다. 실제로 우천시의 야구 경기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된 경우면은 우세승이 되나요? 몇 회? 뭐 그런 게 있죠.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다 있을 텐데. 요거는 실제 만약에 그런 룰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네네. 초창기의 뭐다. 네. 실제 요 사례에 해당하는 대회에서는 심판이 6-4 이기고 있던 A 선수의 우세승 판결을 내렸다고 하네요. 아. 어떻게 이때면은 스타크래프트면은 거의 20년 전 얘기인가요? 그러지 않을까요? 광안리에 사람들 모이고 할 때 그때.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제 경기입니다. 어. 예. 스포츠는 그러니까 뒤를 알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야구로 치면은 네네. 야구는 지금 5회 아니겠습니까? 네. 강우콜드 기준이 네네. 5회를 넘겼으면 이제 강우콜드로 해가지고 이거는 어디 승리로 한다. 야구 같은 경우는 매일 경기가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쵸. 그런 식으로 결론을 빠르게 내는 게 맞다고 보는데 네네. 다음 경기 잘해봐 이런 식으로. 예. 이런 거는 이제 이벤트 아닙니까? 네, 그죠, 그죠. 이벤트면은 이벤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어허. 예. 이것은 다음에. 예를 들면 그 미스터 트롯 뭐 네. 이런 상황에서도 네네네. 예 방송 분량 하나 더 챙길 수 있고 어허. 예 한 번 더 밀어가지고 한 번 더 해야죠. 제 경기를 한다 무조건. 예. 근데 만약에 너무 압승 중이야. 예. 9대 1 상태야. 그럼 이제 다시 하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비 선수에게 굉장히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 선수에게 고통이라기보다 비 선수에게 너무 유리한 거죠. 어허. 그렇게 완전 그 압도당하고 있었는데 재 경기를 한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B 선수에게 너무 유리하고 그건 맞네요. 오히려 A에게 어떤 어드밴티지 줄 것이냐. 어. 그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남았던 것만 그 다음번에 이어갈 건지. 네네네. 예. 제가 어쨌든 이거는 뭐 N으로 하기보다는 네. 예. 이거는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다음번에 재 경기를 하되 본인이 A 입장이었으면 진짜 열받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이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야구로 치면 한 7, 8회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기고 있다 누가 봐도. 그렇죠. 한 5대 2. 그런 상황이면 어쨌든 그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남은 시간을 이어간다. 그렇죠. 근데 남은 시간 그거 보려고 사람들을 모으고 방송을 해야 되냐? 라고 하면 그건 이제 협의를 해야죠. 역대급 야구 만화 H2의 주인공 히로가 명대사를 날렸죠. 타임아웃이 없는 게임의 묘미를 보여주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임이 야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 경기.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우세 생길 것 같아요. 분량을 채우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건 이벤트라고 관객이 있고 시청자가 있다면 네네. 앞부분을 그럼 어떻게 채울 거냐. 요만큼만 더 진행한다면. 예. 하긴 이게 근데 막 결승이야. 그리고 막 엄청 큰 대회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어. 토너먼트 결승 뭐 이런 거면은 저는 재경기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오늘 다음 내일 리그전이고 계속 네. 해야 돼. 그러면 우세승 할 것 같아요. 6대 4 정도 유리한 흐름이면은 네. 어쨌든 이거는 재경기를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먼저 내려졌기 때문에 심판이 우세승 판정으로 오늘 그냥 끝낸다를 했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최 측에다가 일단 문의를 해서 다음번에 뭐 날짜 다시 잡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 아 근데 불가능하다. 이러면 이제 그렇죠. 넘어가죠. 시간을 버리시기엔 너무나 생산적인 토론을 만들어 버리셨네요. 예. 조영희님께서 방송국 차원에서 보면 어쨌든 중계사 차원에서 보면 무조건 재경기 하자고 할 겁니다. 컨텐츠 한 번 더 뽑자. 네, 컨텐츠 하나 더 연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음에 우리가 편성 하나 째고 들어갈게 이러면서 할 겁니다. 네. 자 다음요. 2221님의 사연입니다. 하늘을 날거나 물비를 걸을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직업들이 생겨날까요? 하늘을 난다면 해가 쨍쨍해서 더울 때 구름을 모아서 해를 가려주는 사업을 한다거나 할 수 있고 무슨 말이죠? 물비를 걷는다면 골프 해저드에서 골프공 쳐주기 등등 다양한 일들이 가능하겠죠? 이거 완전 거의 초인 현상이네요. 그죠? 이거는 약간 그 직업 예수님이라고 하십니다. 설정은 좋은데 장면을 잘 못 뽑으신 것 같아요. 연습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가 쨍쨍해서 더울 때 구름을 모아서 해를 가려주는 사업을 한다. 네. 이게 사업이 됩니까? 아니, 되게 동화적인 사업이네요. 네. 아이들, 아이가 보내실 수 있잖아요. 네. 네. 무시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무시하시는 거냐고요. 아까 아기와 나 얘기해놓고는? 아기가 보냈을 수도 있잖아, 베텐 아기. 갑자기. 일단 기본적으로 이 프로, 이 코너가 아기가 보기에는 약간 지금 자야죠. 쟤들은 자야죠. 아무튼, 하늘을 날 수 있게 되는데 이 직업으로 생각한 게 이런 거라는 게 뭐 어떤 거, 어떤 직업, 새로운 직업, 뭐가 생길 것 같아요? 하늘을 날 수 있다? 물위를 걸을 수 있어요. 물위를 걸을 수 있다. 네. 소금쟁이 같은 거야. 물위를 걷는 거는 이제 성경에 나왔던 거는 어부죠. 예. 아, 그건 뭐 어부한다? 베드로한테 이제 물이 좀 걸으라고 했는데, 요거 고기 낚고 있다가 그런 거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무슨 스피노프인가요? 성서 스피노프예요? 처음 들어보는 에피소드인데, 그거든? 맞지 않나? 아니라니까, 나. 그 베드로가 고기잡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아, 그거 딴 거고요. 그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는데, 안 잡히니까, 네. 거기서 이제,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훈수를 두죠. 바둑처럼 훈수를 둬요. 거기 말고 반대편으로 쳐봐 그물을. 그들이 갑자기 엄청 잡히죠. 예.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건 딴 얘기죠. 무리를 걷는 얘기가 아니죠. 무리를 걷는 건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죠. 예. 아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예, 그래서 예. 뭐 어떤 직업이 생길 거냐고요. 그러니까 어부에게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어부에게 좋다고요? 무리를 걷는다고 해서?
무리를 걷다가 점프하는 애를 딱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 어부인가요? 어부가 한 마리씩 잡으면 이미 망한 거예요. 야, 아니 그 농사 동심을 좀 생각해 보세요. 아니 농부인데 겨 이삭을 하나씩 젓가락으로 수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장사가 돼요, 그게? 금전적인 사고만 해요. 아니 그게 직업이니까 어부면 직업이잖아. 오이씨. 금전적으로 봐야지. 동심으로 보면 지금 아기가 보냈어요. 네. 아기가 뭐 네트뉴스 어린이가 보냈는데 갑자기 걔가 막 그물을 쳐가지고 막 그 예? 그리고 막 전기로 지져가지고 고기들 다 싹쓸이하고 이런 거. 어획량 생각하겠습니까? 아, 그럼 어부가 아니, 그, 우리가 그걸 어부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어요. 한 마리 정도. 오늘 아. 먹을 것을 한 마리 낚는. 아이의 도화지에 그려져 있는 한 마리의 생선을 생각한다면, 무리를 걷다가 탁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 원시시대 수렵채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렇죠. 내가 한 끼 먹을 거 한 마리 잡는다? 네네. 뭐, 거긴 유리하겠네요? 참 좋겠다. 무리를 걸을 수 있게 돼서.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일단 하늘을 갈 수 있으면 기분 좋은데. 물이라는 것 중에 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걸을 수 있다 그러면 네네. 육지를 제외하고 네. 바다가 있죠. 네. 바다 걷는 게 이제 최고잖아요. 그죠? 최고죠. 최고고 그다음에 일단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죠. 왜요? 그 넓은 땅이 일단 내가 쓸 수 있는 가용 자원이 걸을 수 있는 거죠. 거기다 누가 집을 짓는데. 미안합니다. 화를 내요. 수상가옥? 왜 화를 내고 그래요? 아니 수상가옥. 자 이거는 아기도 알아야 돼요. 아 네. 갑자기 부동산 문제는 아기도 자, 알아야 진짜 되는데. 궁금하다. 줄둘둘 할아버님. 자 몇 살인지 내가 물에, 너무 궁금해요. 물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쳐요. 네. 부동산이 오르겠어요 가격이? 그럼 미안하다고요. 화를 내고 그래요. 내가 거기 뭐 땅 사라 그랬어요 언제? 사람들이 모이는 데 사야 오릅니다. 뭐 태평양에 땅 샀어요 갑자기. 나만 그래요. 거기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근데 하늘을 날면 기본적으로 핸드캐리는 가능하잖아요. 핸드캐리. 물류 중에서도 핸드캐리 쪽은 이게 시스템으로 물류를 배송하기에는 좀 귀한 거, 급한 거, 1대1 대면으로 전달해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높단 말이죠. 직접 전송을 해야 되니까. 일단 뭐 그 엘베 탈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하늘을 날면 이제 음식 배달을 바로 저기 60층으로 바로 할 수 있죠. 바로 음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분 머리도 진짜 깔끔해, 깔끔해. 그러니까 이제 배달 메뉴에 그게 생기는 거죠. 네. 한 집 배달이랑 네. 하늘 배달. 하늘 배달. 하늘 배달 3,000원. 배달 팁. 네. 3,000원. 단가가 높죠. 야, 진짜 하늘을 나는데 우리가 거기서 처음으로 떠올린 발상이 한 명은 핸드캐리 물리고 한 명은 음식 배달이라는 게 또 웃기다. 창문 배달. 네. 창문 배달. 창문 열고 또. 씻기 전에. 그리고 제일 빨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강포 작가님 원작의 무빙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끝판왕 능력치 주인공이 하늘을 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늘을 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굉장히 다른 피지컬이 있긴 하거든요. 하늘을 나는데 그 캐릭터가. 네네. 뭘 했죠? 잘 싸웠죠. 기동력. 그리고 약간 암살. 아, 암살. 요인 암살. 그러니까 좀 본인의 그 하늘을 난 능력을 저주했어요, 약간. 약간 조인, 조인성 씨가. 네네네네. 그거 오물풍선 수거 가능이라고. 야, 이거 무빙2인데. 국방력이 올라가. 무빙2. 야, 이거 안보에 좋다, 안보에. 아, 수거맨 되는 거네요? 그죠, 수거맨. 그죠, 여기 플로깅도 하고 그러는데. 어허. 아, 이 하늘 나는 능력은 무조건 한국에서는 애국자로 살 수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인 사역을 위해 쓸 구멍이 안 보이네요. 에어플로깅. 예, 예. 그렇습니다. 야, 진짜 이런 걸 보냈는데 우리 둘이 근데 정말 궁금합니다. 둘둘둘 하나보니 왜 사연 보내신 분이 정말 아이일까? 자, 무리를 걸. 저는 하늘을 나는 것보다 무리를 걷는 게 더 멋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가요? 예. 약간 소금쟁이 느낌 아니야? 그 해무가 껴 있는데 누군가 걷고 있어. 네. 그게 더 신기해요? 아니면 그러니까 해무 일출 보려고 네네네. 딱 1월 1일에 모두가 이제 딱 모여 있는데 네네. 쫙 동이 틀 무렵에 누군가 걸어가고 있어 저쪽을. 그거 멋있어요? 아니면 하늘 나는 게 멋있어요? 이게 보름달에 떴는데 어두운 밤에 소금쟁이라고 그 달 앞에 역광을 받으면서 인형 하나 이 사람의 모습이 딱 떠 있어. 얼마나 멋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뭘 알겠다는 거예요? 목도리 도마뱀이라고 하십니다. 다음에 다음. 피자치즈님께서 피노키오는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졌잖아요. 만약 인간도 비슷한 특성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변화가 생기면 알아채기 힘드니까 적당히 눈에 띄는 곳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재밌을까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야? 거짓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야 선의의 거짓말 같이 의도가 좀 좋은 거짓말마저도 티가 나서 절대 거짓말을 못하게 되는 어떤 세상인 거죠. 근데 또 인간의 특성상 그런 일이 벌어지 그런 설정이 된다면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하면은 머리 색깔이 변해. 뭐 이런 설정이라 칠게요. 그럼 인간들은 적당히 거짓말을 하는 게 서로가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자 같은 걸로 가리는 문화와 풍습이 생길걸요? 뭐 입수색이 변해. 수염이 갑자기 나. 이러면은 마스크를 쓰고 사는 게 문화와 풍습이 될걸요. 야, 거짓말 이거 적당히 하는 게 너와 나에게 모두 좋아.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요? 일단 어떤 신체 변화가 가장 좀 괜찮을까요? 인간 사회에서 일단 디폴트로 가서 코가 길어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가 길어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커지는 거 너무 이상해요. 코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그 사실 그 어린 시절에 만화니까 본인은 계속 거짓말 상태. 아기들을 위해서 이제 저는 이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 얘기죠 그냥 삶이 넓어지는 거지. 그럼 점점 커져. 네. 그래가지고 코가 커지는 거는 너무 이게 그 신체적 특징이 크고 아니요 그리고 위험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코가 만약에 뭐 지하철에서 갑자기 한두 끗 없이 길어진다. 네네네. 그러면 사고 나죠. 사망이죠. 사고 나죠. 예. 아니면 이제 그 공공 장소에서 일단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뭐 통화를 하고 있는데 뭐 여자친구가 통화하는 것 같은데 통화를 하면 할수록 코가 점점 끝까지 커지는 거야. 객실을 다 채우는 거죠 이제. 남자들끼리 술 마시고 있는데 네. 그 여자친구랑 통화하는데 계속 길어져. 계속 커져, 계속 커져. 맥주째가 빠져. 창문 열어, 예. 창문 열고 막. 예. 야, 일단 밖으로 빼, 밖으로 빼. 그러니까. 이 코가 길어지는 건 사실 동화니까. 맞아요. 설정상 이게 또 뭐 피노키오 이제 나무떼기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지만. 아, 안색. 안색은 이미 어느 정도 얼굴 벌개지거나 뭐 그런 사람도 있죠. 약간 그죠. 눈색이 바뀌면 어떨까요? 흰자 부분이요? 아니, 예. 검은자 부분이요? 눈색이 잠깐 그 엑스맨의 미스틱처럼. 미스틱처럼. 예, 미스틱 맞나? 황금동공으로 변한다고. 예, 그래서 잠깐 이렇게 쫙. 변하는 것 어떻습니까? 아, 그럴 때 이제 보통 이제 그러면은 그런 세상이 온다면 중요한 대화를 할 때 사람들은 다 눈을 감고 대화를 하겠죠. 선글라스가 필수품. 선글라스 필수품. 변색 렌즈. 그렇지 않을까요? 머리 색상이 변한다. 머리카락 색. 머리털이 빠지는 거 어떻습니까? 아, 너무 아, 그러면 진짜 거짓말하는 세상 되지 않을까요? 진짜 짱이다. 그러면은 정말 그 거짓 없는 세상. 일단 증인 선서 필요 없어. 너 못생겼어. 이런 얘기가 난무하겠죠? 그죠. 일단 법 쪽에서 증인 선서 필요 없습니다. 위증 없어질걸요? 탈모보다 예. 위증이 더 무섭, 탈모가 더 무섭지. 진짜, 진실로 가득한 세상이 되겠다. 예. 탈모라니. 진실만 말하는 정영국이라고 하신 분.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정말 그 어떤 특정한 직군의 사람들은요. 진실을 말하면 나는 거 어떠냐고. 어머나. 보상으로. 갑자기. 그러니까 페널티만 있는 세상이 아니라. 리워드. 진실을 말하고. 네네네. 야, 그러면 거의 뭐 서로 앞다투어서 거짓말을, 아, 진실을 얘기하겠네요. 너 진짜 못생긴 거 알지? 못생겼어. 너 재미없어.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너 입냄새 나는 거 알지? 이러고 막 가는 거예요. 서로에게. 야, 머리 좀 놔보겠다고. 어느 쪽이 지옥이고 어느 쪽이 천국인가요? 배성재 돼지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머리 빠지겠네요, 그죠? 예. 거짓말이라서요? 진실이라서요? 나도 그렇습니다. 뭐 상당히 여러 가지 아니면 뭐 거짓말을 얼굴 쪽이 제일 그래도 낫긴 하겠네요. 손이 커지면 어떻습니까? 손 커지는 손이 좋아요. 땡땡하게 커지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이렇게 전 세계에 땀 때리기 대회 나가가지고 결승전에 버프를 엄청 주겠네요. 거짓말을 연속으로 막 랩 배틀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키운 다음에 한 방 빵 하겠네요. 격투기 선수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몸풀 때 계속 거짓말 하는 거 중얼중얼. 또 다루려면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예. 속도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요. 뭘 알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 시간 잘 버리고 있다는 걸 알겠다는 거죠. 은도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요즘은 우물이 없지만 예전엔 동네마다 우물이 있었어요. 만약 아직도 우물을 사용하는 시골로 촌캉스를 갔는데 새벽에 목이 말라서 우물에서 물을 깃다가 우물 속으로 빠져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영은 할 수 있어서 물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우물 속은 깊고 어둡고 좁다고 하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오실 건가요? 이건 못 나오지 않습니까? 우물은 못 나오잖아요. 우물에 빠지면 못 나오는 게 어느 정도 그 중론이죠. 네네네. 예. 근데 약간 그래도 현대적인 감각이라고 하면은 우물에 빠지는 사고 같은 게 항상 있을 수 있으니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무슨 뭐 어떤 설비 같은 거 해주지 않을까요? 사닥고 되는 거죠. 이제. 아니면 이미 끔찍하죠 이제 내가 우물 벽에다가 손톱 자국만 수십 개를 남기고 죽겠구나. 아 이미 선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미 선객이 있을 수 있어요. 사닥교가 이미 입주 중이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계속 올라가려고 막 하는데 밑에 뭐가 밟혀. 그렇죠. 봤더니 아, 이미 선객이 있었다. 나보다 먼저 들어오신 분이 거기 밑에 있었던. 그렇죠. 그분이 이제 사닥고가 되게 계신 거죠. 두 번째 룸메이트로 내가 합류한 네. 거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네.
링에 나온 장면 같은데 우물에 이미 손톱 자국이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죠. 아 누가 이미 계셨구나. 예. 그분의 목마를 타고 목마를 타고 그분을 사다리 타고. 사다꼬가 아니라 사다리 발을 밟고 올라가는 예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누가 먼저 올라갈래 누가 밑에 깔릴래 알죠. 이제 그 다음은 사다꼬와 함께 세 번째 입주자를 찾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물귀신이에요? 그렇죠.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아주 무섭네요, 근데. 예. 근데 우물 같은 실제로 있는 데가 아직도 있나요?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나라는 있겠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있다는 가정하에. 네, 근데 아직도 이런 우물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물을 지금 사용 중이란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버텨주면 못 버티죠. 새벽이면 네. 누군가 일어나서 이제 첫 물을 기르러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네. 그 정도 오래 못 버팁니다. 우물이란 곳에서. 아 그래요? 그럼 밑에 이제 사다리가 있어야 돼요. 경험담인가요? 예, 사다리가 있어야 발을. 저는 수영을 잘합니다. 저 잘해요. 저는 잘해서 그 이병. 네. 이병 배우셨어요? 아니요. 이병이란 게 이제 인명 구조에 필수적인. 그래서 계속 떠 있는 거죠, 계속. 예, 이병이 가능해서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수영을 한창 잘하면서 이제 하늘을 찌를 때 네. 그런 얘기를 했다가 혼났어요. 왜요? 아, 난 우물에 빠져도 하루 종일 이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누가 혼냈어요? 네? 누가 혼냈어요? 우물을 실제로 엄마가. 겪어본 분들. 아! 그 세대. 그 세대 분들이 아, 우물에선 아! 그래서 무조건 소리 질러야 된다. 혼낼 일인가요? 계속 소리. 왜냐면 우물에 빠졌을 때 객기 부리면 안 된다. 사과해야죠. 사닥고 된다. 죄송합니다. 사과해야죠. 예. 그래서 돼지가 물에 빠진 날이라고 하셨네. 예. 그런 영화가 있었네요. 맞아, 맞아. 예. 무조건 소리 질러야 됩니다. 아. 예. 여기 사람 있어요, 해야죠. 여기 사람 있어요. 자, 어떻게 하나 더 할까요? 네. 오서구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비매너인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속이 뻥 뚫리게 복수하고 싶었던 적 없으세요? 저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나 횡단보도를 꽉 막고 주차하는 차를 보면 그 차량을 1톤 정도 되는 바위처럼 큰 물체로 가둬버리고 싶었어요. 내 지시라는 걸 아무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자유롭게 복수할 수 있다면 두 분은 어떤 걸 하시겠어요? 제 지인이 실제로 최근에 그 경험담을 얘기해줬어요. 어떤 그 빌런에 대해서 대담회를 하는 그런 기사를 만드는 모임이었는데 어떤 그 영화와 감독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자기 차가 못 빠지게 누가 술 먹으러 와가지고 자기 차를 딱 주차를 해놓고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야.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전화를 막 몇 시간 동안 했는데 안 받다가 한 번 더 봐야 돼요. 그래서 좋은 말로 빼라. 근데 욕을 하고 그러다는 거야.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차에 어떤 해를 가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흠집을 이렇게 가했다는 거야. 그런데 아주 뒤늦게 발견했대요. CCTV 한가운데 정확히 내가 딱 걸렸구나 지금. 다음날 전화가 왔대요. 아하. 혹시 그 굉장히 점잖은 목소리로 혹시 제 차를 긁지 않으셨나요? 근데 그 거기다 대고 네 제가 긁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 저는 되게 공감하거든요. 정말 화가 나면 뭐라도 하고 싶어요. 사이다 엔딩을 기대했는데 고구마 엔딩이네요. 사이다였어요. 왜 사이다예요 그게?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고소 안 했대요? 사고 이제 술이 물어내려고 안 하고? 술이 깨고 나서 그 사람도 염치가 있던 거죠. 아 내가 당해도 싸다. 아름다운 세상 엔딩. 결과적으로 그분이 이제 신나게 긁고 아무것도 물어주지 않았다. 양쪽 다 피해만 입은 거네요. 그래서 한 명은 마음 상처, 한 명은 물, 한 명은 못 나가고 재물 손괴. 예,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간에 도난 차량이냐고 하십니까? 그렇게 신고를 못했지. 장물 대포차일 수도 있어. 장물이다. 예. 만약에 그런 경우 막 사실 이런 사유지에다가 차를 누가 대놓으면 이거 견인 못하는 거 아시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사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있습니다. 왕왕 있습니다. 예, 있어서 이제 있어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열 받아서 이제 어디 사진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있죠, 있죠. 그런 거 보면서 다 댓글이 그거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하지만 있고 있습니다. 또 이제 도로에 나가 보면 별의별 이제 사실 교통 문화는 네네네. 예. 제 이게 등급으로 따지면 아직 굉장히 멀었죠. 아, 우리나라 교통 문화는 교통 문화도 교통 문화인데 저는 아르바이트를 정말 다양하게 많이 해봤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 합법적인 실내 경륜장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실내 경륜장이라고 하면 이제 그 경륜 자전거 대회에서 돈을 거는 그 합법적인 겁니다. 실내 경륜 경마장 같은 거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매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 20대 초중반인 저에게 그런 데서 꼭 아저씨들 와가지고 이런 데서 이렇게 편한 일이나 하지 말고 제대로 일을 해야지라고 한마디씩 하고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도박을 하러 온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많은 조언을 들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열받죠. 그래도 교통문화는 이게 뭔가 그
변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네네. 예. 일단 지금 우리나라는 IT 강국.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생각이요? 제가 만약 교통부 장관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이 문화를 바꿀 수 있을까? 진짜 많은 생각을 하신다. 예. 왜냐면 깜빡이나 이제 빔 이런 거랑 빵빵. 네. 이걸로 이제 의사소통하는 게 다 아닙니까? 네. 그걸 넘어서면 이제 청문 내리고 욕하거나 뭐 위협 운전하거나 보복 운전하거나 그죠.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어떤 성향상 네. 어떤 식으로 하면은 교통문화 획기적으로 바뀔까? 뭔가요? 저는 이모티콘. 저도 그 생각했는데 네. 차량 앞뒤 옆에다가 네온사인, 이모티콘 전광판. 네, 전광판 간단하거든요. 맞아요. LED로 하나씩 박는 걸 이제 법제화해가지고. 네네네네. 만약에 끼워줬을 때. 고맙다. 그러면 보통 비상깜빡이 키는 정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죠. 약간 또 다른 상황에서는 조롱으로도 쓰이거든요. 맞아요. 제낀 다음에 그죠. 넌 나보다 나한테 안 돼. 이 느낌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티베깅 한 거지, 티베깅. 예, 그래가지고 이모티콘 그럴 때는 이제 우는 이모티콘. 그렇죠. 예. 유유. 고마워요. 예, 그거 한번 보일 수 있게. 버튼, 그렇죠. 버튼 놔두고. 왜 옛날에 예. 그 양영순 작가님이라고 아세요? 덴마 그리신 분. 예. 그 양영순 작가님이 그렸던 옛날 만화 중에 있는 게 있어요. 아이, 어떤 사람이 자기가 키운 개가 있어요. 개가 이제 용변을 볼 때마다 고운 포장지로 잘 싸요, 그걸. 그걸 모아요. 차 트렁크, 차 대시보드를 열면 잔뜩 있어요. 왜요? 이렇게 운전하다가 누가 운전을 진짜 불쾌하게 해. 막 끼어들어. 그러면은 창문을 열고 선물을 쳐주는 거예요. 상상으로만 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의 만화가 있었어요. 아. 그럼 상대방은 나중에 열어보면 거기에 이제 그거를 오물풍선으로 따라했네. 그렇죠. 언제나 만화가가 앞서가는 겁니다. 예. 양영순 작가님의 과거 만화를 보시면 엔들이 앞서가요. 굉장하죠. 예. 북한의 해석을 보고 따라했네. 예. 좋습니다. 자, 아무튼 실제로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고 이제 네. 이모티콘은 어쨌든 그 부정적인 이모티콘은 할 수 없습니다. 뭐 화났단 표시라든가 분명히 네. 사설 튜닝한다 이제. 무조건 긍정으로만 갈 수 있는 이모티콘. 온갖 종류의 욕설 이모티콘 다 사설 튜닝. 그런 걸로 이제. 사설 튜닝하면 그건 무조건 이제 처벌해야 돼. 과태료. 네, 그건 금방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랑 이제 이거는 이제 페널티에 대한 부분인데. 네네. 그 GPS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서는 GPM이 만들어져야 된다. GPM 뭐? 글로벌 그 포지셔닝 미사일. 그래가지고 이제 불법 주차를 했거나 그리고 또 이제 막 그 이렇게 갓길에다가 막 함부로 대놓거나 네네. 아니면 갓길 주행하는 쪽. 그죠. 그쪽은 이제 폭파예요. 옛날에 그 있었죠. 블랙 그 검은 독수리 아세요? 검은 독수리? 예. 검은 독수리라는 오토바이 기억하세요? 검은 독수리. 검은 독수리 검은색 오토바이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에어 울프 이런 거. 네. 거기 나오죠. 그렇게 응징하겠다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 운전을 잘못했다고 미사일을 쏘겠다는 건 무슨 발상이에요? 운전자 없는 차만. 갓길 주차. 그런 사람이. 갓길 주차랑. 교통부 장관이 되는 상상을 한다고요? 장애인 그 주차장에다가 함부로 해놓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네.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빨리 광고 봐요, 우리. 광고 듣겠습니다. 잠시 후 11시에는 트레버 성재 한국 사람들의 그 성정을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총기도 규제하는 나라에서 미사일로 간다고? 바로 공권력으로만 차라리 개똥을 포장할 그러니까 개인들이 누를 수는 없고 공권력으로만 GPM이니까 위성으로 하는 거니까 위성으로 이렇게 쭉 보다가 교통부 장관만 이게 불법 주차 차량 있다 소방차를 들어올 수 있는 차들을 막았다 불법 주차하면 미사일을 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확대하면 그런 거고 확대하면 거기까지 가는 거고 초반에는 소방 차량 진입로에 막고 있는 차 위급 차량 진입을 막고 네. 있는 그 다음은 장애인 주차라든가 뭐 그런 쪽으로 확대하면서. 진짜 교통부 장관을 상상하고 나온 결론이 그거라는 거지? 조금 모니터에 써드리겠습니다. 형 인텔리잖아. 배운 사람이 왜 그래 도대체.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파편은 누가 치우나요? 그 차주가 치워야죠. 예. 뭐라고? 조금 모니터에 써드릴게요. 엔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 코너에 저희 둘이 마음껏 상상할 수 있게 과몰입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햄버거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뭘 어떻게 뭐 어때요? 이런 얘기를 한 시간 내내 놓고 소감을 물어보면 참 말하기가 궁색해요. 뭔가 시원하지 않습니까? 아, 정말 시원하게 시간 잘 보냈네요. 네네. 나는 말밖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들으시는 분들도 참 시원하셨길 바랍니다. 네네. 자, 다음 주 뵙겠고요.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 네. 불멍하고 오신다고요? 그렇죠. 가가지고 이제 아내하고 시간 보내고 오겠습니다. 캠핑 잘 다녀오시고. 네. 자, 오늘 끝곡은 유리상자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양 꿈꾸세요. 나 항상 이 원고 끝에 오늘 어떠셨는지가 고정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 볼 때마다 이걸 나한테 물어볼까? 뭐라고 답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러잖아. 오늘 어떠셨는지 항상 대본에 써있어요, 여러분. 고정으로. 대본에서 바뀌는 부분이 있고 안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어떠셨는지가 항상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나는 그냥 하루 날 잡고 오늘은 진짜 별로였네요 라고 얘기를 해볼까? 뭐라고 반응할까 궁금해. 옛날에 영화 한대편 같은 거. 이제 그만할 때가 됐나 봐요.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아. 아, 12시입니다. 저는 하차 안 해요. 조혜정 작가가 얼마 전에도 카톡으로 나한테 협박했어. 막 무슨 삼합회인 줄 알았어. 죽는 상황이라도 하차는 없다. 카톡이 와가지고 약간 이게 요거만 딱 캡쳐서 보면 삼합회나 삼합 먹고 싶다. 마피아가 아자아 사진 찍으려나? 뭐 찍을까요? 뭐 찍어요? 뭐 찍을 거라고 물어보기 직전까지 생각 안 하고 있지. 지금 생각하시는 거야? 아니 아니. 그러면 어떠나? 우물에 빠져서. 아 그. 우물에 빠져 있는 걸 찍겠다고? 가만히.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 둘, 셋. 왜 이제 목을 잘라서 우물에 합성하는 거야? 어디까지 가시려는 거지? 일단 그냥 차렷차례로 찍으면 돼. 여러분들 사다와 코. 아유, 야근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방송 있지? 네. 유희관? 두 개. 7시 반. 좋은 밤 되세요, 여러분. 들어가겠습니다. 내일 녹화하다 오고 싶어요. 오빠 매니저 분하고 같이 오신다고. 아이고, 좋겠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아, 명절 잘 보내세요.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십시오. 고생했습니다.